혹시 네. 이제 우리가 공황 장애나 우울증이나 그런 이제 그런 네. 그런 병 앓고 있지 않아요? 맞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게 한번 물어보자. 네. 이 가슴이 너무 이렇게 불안해요. 네.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근데 언니가 언니자 사주에 네. 정말 너무 억척스럽게 살았어요. 내가 언니 점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살았다. 진짜 밥 굶어 가면서 참 아빠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언니가 들어요. 지금의 언니 말고. 5, 6년 전까지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. 지금의 인생 말, 언니 말고. 진짜 뭐 이런 말 있잖아요. 하루에 뭐 두 번 일을 하고, 뭐 세 번 일을 하고, 뭐. 이 사주는 원래 남자가 없는 사주예요. 제가요? 네. 이 사주는 내가 20대에 결혼했으면 딱 3년 살면 많이 사는 거고 4년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. 대답을 해주시죠. 해주세요.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안 그렇고. 제가 사실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. 3년 살면 많이 살고 4년 살면 많이 살았다. 첫 우리 네. 결혼해서 네. 왜? 남자가 없는 사주가 네. 남자랑 살면 절대로 편한 인생이 아니거든. 근데 언니가 못됐거나 뭐 남자한테 못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. 우리가 혐오양처라 그랬죠. 양처라 네. 그래야 되죠. 네. 내 몸 으스러져 가면서 일을 하면서 남자한테는 참 떠받들고 남자를 이렇게 사겠다 그래야 될까요? 그런 사주예요. 사주 자체가 남자를 떠받들어야지. 남자가 나를 떠받들어준 사주는 아니라는 거지. 언니는 봐봐요. 돈 벌면요. 내 남편 돈 줘야죠. 내 친정 돈 줘야 되죠. 정말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정말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. 근데 뭐 누구나 그랬듯이 아 내가 남편 복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네. 내가 젊은 나이에 남자랑 이혼하다 보니까 저 이쁜 애 얼굴을 가만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응? 그러면 남편도 이혼 그 두 번째 애인도 얼마 안 돼서 떨어져 세 번째 애인도 얼마 안 돼서 떨어져 네 번째 애인도 얼마 안 돼서 떨어져 맞는 것만 대답하세요. 네. 다섯 번째 애인 내 나이 한 뭐 마흔이 됐을까? 뭐 마흔 하나가 됐을까? 네. 정말 어떤 누구한테 정말 사랑했던 좀 삶을 네. 살았던 것 같아. 맞아. 그 사람은 좀 놀게 보이고 언니는 진짜 너무 억척스럽게 일해서 그 사람 뒤에다가 다 퍼붓은 걸로 보여요. 맞아. 이 사람 뭐 무슨 돈 대줬어요? 제가 사실은 정말 사랑했거든요.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도박을 하는지 몰랐어요. 정말 몰랐어요. 아니? 알았어. 알았어. 알면서 내가 이제 여기서 남자한테 더 이상 상처받기 싫고 또 누구 아무개 어느 남자하고 또 사귀어서 별로 얼마 안 돼서 헤어졌더라. 이런 것도 지겹고. 그래서 아마 이거 이제 한번 마지막이야. 진짜 어거지 춘향이라고 진짜 돈 뺏기다시피 하고 줬을 거야. 그 말 믿고요. 그쵸? 근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손 떼고 언니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았어요. 근데 이 사람이 바람 피운 것 같아. 느껴지고 이때 언니를 버려버린 걸로 느껴져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. 정말 사랑했고 사랑했던 것도
해줬고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. 근데 처음엔 진짜 도박하는지 몰랐어요. 몰랐다가 나중에는 제가 좀 눈치를 챘는데 그땐 제가 너무 이제 깊이 그 사람 너무 사랑한다는 거를 알고 나서는 놓치기 싫더라고요. 그래요. 근데 내가 화가 뭐가 화가 나냐면 그 억척스럽게 살았던 언니가 그 힘들게 살았던 언니가 물론 여자이기 때문에 무당이기 전에서 여자예요. 무당도 기면서 저도 여자잖아요. 그 남자가 지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. 언니가 아까워요. 사람이 누가 아깝다 아깝다 그 말하기 참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. 근데 이 남자한테 배신당해버리고 언니 스스로가 여자 인생도 포기를 해버렸고 네 삶의 자체를 포기를 해버렸잖아 지금. 이게 화가 나는 거야. 어? 여기 이때 내가 우울증이 심하게 오고 이때 공황장애가 심하게 오고 한 발자국도 뛰어나가지 못한 당신이 물론 안쓰러워요. 안쓰럽지만 내 자신을 더 망가뜨리고 있는 네가 난 지금 너무 화가 나요. 불쌍하면서 안쓰러우면서 화가 나요. 왜? 보란듯이 좀 잘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너가 버린 나 버려줘서 고맙다. 인간 같지 않는 너가 나를 버려줘서 너가 좋은 남자 만나서 살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봐봐요. 한번 물어볼게요. 당신 매일 수면제 먹고 자요? 안 그러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. 근데요? 수면제 플러스 한번 또 물어볼게요. 술 플러스 담배 플러스 내가 화가 뭐가 난다는 거 알아요? 뭐가 난다는 줄? 그래요. 공황장애 약 먹을 수 있어요. 네? 수면제 먹을 수 있어요. 너무 내가 충격받은 인생을 내 사랑했던 사람한테 너무나 배신당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요. 나도 지금 떨리니까 말이 더듬어져요.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내가 술로 인생을 살며 뭔지 알겠어요? 담배 쫙쫙 피워가면서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밤만 되면 술 찾아 산말을 하시고 밤만 되면 이 남자 저 남자 골라가면서 바꿔가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시잖아요 지금. 아니 제가 근데 술을 먹으면 기억을 잘 못해요. 근데 안 먹으려고 해도 제가 언제 보면 술을 들고 있고 먹고 있더라고요. 아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 말이 어두운하네요 지금. 그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시는 거죠. 그건 아니요. 그까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. 내가 공황장애다 심하게 아픈 사람한테 저도 큰 소리 쳐서는 안 돼요. 문 열어서 그걸 봤다면 아픈 거를 내가 화가 난 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고요. 그렇게 아프시면서 왜 술로 연명을 하시는지 그리고 밖에서 그냥 술 한 잔 먹으면 그 남자가 오늘 내 잠자리 파트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. 남자를 못 믿겠어요. 솔직히 못 믿겠어요. 가지각색으로 한다. 나 버리고 간 사람 뭐가 좋다고 나를 병신 되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자식 있죠? 네. 자식 둘이에요? 셋이에요? 셋이에요? 네. 그러면 자식 셋이 있으면은 그 애들이 그래도 자식한테는 끔찍한 걸로 지금 느껴져요. 내 가슴속에. 그 자식들 앞에서 보여 죽어버리겠다 수면제 먹고 뭐 하면 죽여버리겠다 자식들이요 저한테 그러네요. 옛날에 우리 엄마가 우리 정말 불쌍하게 고생하면서 우리 키워줬는데 지금 엄마를 보면 인형 끊고 싶대 자식들이. 응? 자식들이 무슨 죄예요? 예? 당신 그냥 당신 혼자 죽는 건 그래요. 세상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자식들한테 멍 주고 그렇게 가고 싶어요? 어?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지금 그게 제
돼요. 저도 제가 잘 안 돼요. 그냥 그 사람 너무 보고 싶고 자꾸 생각이 나서 아직도 그 사람 말 같지 않는 소리 믿을 수가 없어요. 당신이 그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고 생각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언제 올지 모른다. 왜? 혼자 사니까. 언제 올지 모른다. 그런 마음 가짐으로 옛날처럼 억척스럽게 열심히 사시고 술 먹지 마시고 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자식들을 보고 열심히 살면은 시간이 지나가 미쳐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여자가 정말 나한테 잘했구나 반성하고 찾아올 수도 있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다 하루하루 술 먹으면 이 남자 바깥 가면서 잠자는 사람이 나 그 사람 사랑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. 나한테는 안 통해. 당신이 아픈 걸 이해하겠다고. 지금 이 상황에 옛날에 5, 6년 전엔 당신 내가 존경해. 너무 여자로서 엄마로서 억척스럽게 살았으니까 5, 6년 후로부터 당신은 미친 인생 사는 거야. 핑계 대지 마세요. 내 말이 틀렸으면 핑계 대시고요. 내 말이 맞았으면 핑계 대지 마시고요.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. 남자 때문에 내 인생 망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. 틀렸나요? 그쵸? 그러면요, 오늘부터, 물론 내 말은 안 들었겠지만, 술 좀 자중하세요. 네. 부탁이에요. 네. 술 먹으면, 옆에 있는, 술 먹다 아무나, 남자들이 이렇게만 만져줘도 다 가자 그러지, 어떤 남자가 너 편안하게 자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? 어? 쪽팔려요. 아시겠습니까? 죄송합니다. 아니요, 저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요. 네. 당신이 너무,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너무 힘들게, 너무 달려왔던 인생에 네. 표창장 받을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566부터는 진짜 시궁창 인생을 살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전물불 무녀로서 한마디 해준 겁니다. 됐죠? 네. 애들 보고 사세요. 애들이 뒤에서 옛날에 내 존경했던 엄마로 돌아가 주세요. 알았죠? 알겠습니다. 끝낼게요.